오늘 새로 들어온 돌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탈 원석들인데 하나 앉아 혜나님이 에너지 리딩을 해드릴 거예요. 일단 요거부터 제일 큰 거. 요 에너지 맞대요. 요 아이예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새긴 거죠? 네. 이 에너지는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 사람한테 필요해요. 사업하시는 분. 사업하시는 돈을 많이 벌 사람. 근데 이제 그 돈을 버는데 돈을 벌면서도 많이 아픈 아기들. 그러니까 돈을 수월하게 쭉쭉 벌 수가 없고 어차피 일 자체가 상처를 많이 받고 막 엎어지고 자빠지고 이제까지 고생을 많이 하고 돈을 번 아기들. 그리고 앞으로도 아니 사업하는데 어차피 어려운 난관들을 뚫어야 돼. 그래서 어려운 난관을 뚫고 막 힘든 사업하는 아기들한테 필요한 돌이고 이 돌 자체가 상처를 치유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건 뭐 염증 반응이 있다고 하죠. 그게 이제 우리는 수치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 수치당한 아픔, 여러 가지 그 뺏고 빼앗기는 속에서 돈을 벌 때 그 상처받은 수치 치유를 하면서 동시에 돈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어. 염력이 세요. 돈을 불러들이는 힘. 그리고 이게 구가 크잖아, 사이즈가, 그렇지? 이 사이즈가 클 때는 이거를 염력이 작은 사람, 그러니까 사업을 작게 하는 사람이 가져가면 오히려 힘들어요. 아, 예를 들어 봐봐, 상처가 이게 조금 난 데다가 막 이렇게 막 투척을 해, 막 약을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상처 조금 난 데는 약이 조금 들어가듯이 이건 아주 큰 상처를 가진 큰 그릇, 그러니까 크게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면 좋아요. 그럼 이게 그 상처 치유도 되고 아픔도 좀 치유를 해주고 또 하나는 그 돈을 많이 불러들여요. 돈을 불러들인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움받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릇이 안 큰 사람이 돈이 많이 오면은 감당이 안 돼갖고 내 몸을 쳐버려. 그럼 병이 오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있죠. 이제 그걸 감당해주게 하는 크리스탈이에요. 어우 멋지네요. 좋아요. 아니, 혹시 딱 이걸 보는 순간 우리 수행자 중에 누가 하면 좋겠다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있긴 한데 네. 본인을 직접 얘기해주면 여러 가지 관념이 올라와요. 맞아 맞아. 딱 한 명 떠오르긴 했어요. 저도요. 근데 또 그러면은 또 그런 것 같아서 우리만 알려주세요. 편집하고 누구예요? 근데다가 그게 사람 상대하고 막 세일즈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어. 근데 그릇은 크거든. 그 여자로 수치당해서 남자한테 빼앗겼던 게 엄청 크게 있으니까 그게 상쇄 되면서 돈을 불러올 거니까. 그래서 그 아기가 지금 돈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돈을 좀 벌면 권하는 거고. 자, 요거는 이름이 뭡니까? 그린 카야나이트. 그린 카야나이트. 아, 너무 아름답네요. 그린 카야나이트. 아. 이게 똑같은 그린 카야나이트라도 다 다르잖아. 돌마다 문양이 있죠? 똑같은 게 없어. 에너지가 똑같은 게 없으니까 아 너무 아름답네요. 이 돌은 무언가를 창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가지면 좋아요. 창조, 잉태하고 창조하는 직업. 예술가도 좋고 또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새로 없던 분야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영감도 주고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주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발을 땅에 디디게 만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헛된 꿈을 많이 꾸죠. 뭘 할 거야 근데 능력도 하나도 없이 난 할 거야 막 이렇게. 그런 꿈은 안 이루어져요. 그냥 공상가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가슴에 꿈을 품지만 발을 반드시 땅에 딱 디디고 처절한 아픔을 느끼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게 해줘요. 엄청 아프고 현실 감각이 있지만 동시에 꿈이 있는 그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주는 딱 이렇게 원 스텝 앞으로 내디디려고 하는 아기들한테 좋을 거예요. 그럴 때 영감이 되고 되게 정서적 안정도 주고 아픔도 있지만 그 아픔을 또 다 이렇게 녹여줘. 그래서 상당히 정서 불안이 있고 약간 망상이 있고 자기 능력을 과대평가하는 아기들 아기들한테 좋아요. 발을 땅에 듣게 해주는 돌입니다. 예쁘네요. 진짜 예술적이게 생겼어요. 네, 예술적이에요. 진짜. 요거는 이름이 블루 터콰이즈. 아, 블루 터콰이즈. 되게 특이하다. 자, 요거 에너지링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약간 직업 자체가 마음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마음을 쓰는 직업이란 건 예술성, 창조성이 큰데 그거보다 더한 건 동심이 있는 아가 같은, 예를 들어 동화 작가나 백설공주, 신데렐라 이런 거 쓰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약간 디즈니랜드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그런 애기 용품 막 또는 막 만화 막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가지면 영감이 있는 노래예요. 약간 만화 같죠. 컬러도 굉장히 캔디 컬러예요. 파랑이 너무 예쁘죠. 돌 같지가 않아요, 약간. 돌 같지가 느낌이. 않죠. 만지면 놀입니다. 만화 같은 세상을 꿈꾸는 아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동심을 안 잃어야 되는 직업이 있어요. 동심을 안 잃어야 되는 직업. 그리고 동심을 안 잃어야 되는 직업을 가진 아기는 아기로 사니까 행복하지, 그렇죠? 그걸 계속 유지시켜주고 영감을 주고 꿈을 주는. 동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심을 회복시켜주는 돌이에요. 사랑스러운 돌이네. 사랑스러운 돌이죠. 애기들이 되게 좋아할 거야, 이거. 애기. 자, 요거는 루비 앤 카야나이트. 루비 앤 카야나이트. 이게 작지만 제일 비싼 노래예요. 아. 이 돌은요. 고귀함과 비천함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특이한 에너지예요. 되게 고귀한 자리에 오를수록 사실은 비천하고 수치당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왕후나 이런 데로 올라가면 절대 질투하면 안 되잖아요. 후궁들이 많이 와도. 그리고 후궁의 자식도 자기 자식처럼 뭐 이런 걸 덕을 요구하잖아. 큰 그릇을.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일반적으로 보면 수치잖아요. 근데 평민이나 이렇게 천민이나 그런 사람들은 그런 걸 수치라고 느끼지만 예전의 왕족들은 그런 후궁조차도 수치인데도 그 신분이 올라가면 고귀하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수록 수치가 같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천함이. 그리고 그거를 고귀함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 그 비천함을, 수치를.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이 돌이 상당히 여기 지금 요런 부분은 굉장히 고귀함을 의미하는데 요런 쪽은 수치. 그래서 고귀함이 그 수치로 정화되는, 수치가 고귀함으로 승화되는 그런 돌이에요. 뭐 수민아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했던, 담대했던 돌이. 그러니까 이제 수민아기가 뭐냐면 수치가 심하잖아요, 저 아기가. 근데 고귀함을 같이 가지고 있고. 맞아. 그래서 수치가, 수치를 인정할 때 그 수치가 사실은 고귀함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수치가 본래 없는 거야. 우리 다 고귀한 거야. 똥도 고귀한 거거든. 수치스럽다고 느끼지만 그거 없으면 죽지 않겠지? 근데 그거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해주는 돌이야. 아, 멋지네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소설 주홍구 씨가 생각나요. 그 여자. 되게 수치당하지만 고귀함을 잃지 않았다. 수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게 고귀함을 알리는 거야. 마른 애구들은 수치를 거부할 때 고귀해진다고 생각해. 아니에요. 자기 수치를 감내할 때 고귀해지는 거야. 예수가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수치인데 그걸 묵묵히 감당할 때 그게 진짜 고귀함인데 그렇게 승화시켜주는, 그걸 보여주는 돌이에요. 아, 아름답네요. 아, 이 돌은? 이건 흑요석이요. 흑요석. 자, 흑요석. 아, 저거하고 사이즈가 다른 똑같은 거예요? 쌍둥이. 같이 할까요? 쌍둥이네요? 그래, 똑같은 흑요석. 이 돌은요, 지혜의 눈을 상징해요. 사람들이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이유, 지혜의 눈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분별심 때문이죠. 에고의 집착. 내 뜻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하는 기대가 있으면 올바른 진실을 보지를 못해요. 예지력도 없고, 그렇지? 근데 이 돌은 왜 근데 그런 기대를 갖느냐, 왜 내 뜻대로 되고 싶으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뜻대로 안 되면 되게 두렵잖아, 그렇지? 두려우니까 그 두려움이 자꾸 가로막는 거야, 지혜를. 근데 이게 두려움을 녹여줘요. 이렇게 까만, 공부가 되면 여러분 눈동자가 이렇게 된다? 사람이 까맣게 아주 깊은 눈동자가 돼요. 근데 약간 이렇게 동물성이 강한 눈일수록 어떻죠? 색깔이 조금 흐리고 갈색이고 푸르스름하고, 그렇죠? 그래서 서양 아기들의 눈이 예쁘다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물성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자, 민폐녀의 등극. 저 아기는 민폐녀의. 왜? 자, 그래서 요 돌 같은 경우는 그
지혜의 눈. 그래서 아마 지혜로워지고 싶어. 예지력을 갖고 싶어. 뭔가 이렇게 좀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앞으로 성견지명이 있어야 돼. 앞을 내다봐야 돼. 그리고 남의 운세를 봐주는 직업이야. 난 타로점을 봐. 뭐 이럴 때 이거를 소유하면 좋고요. 또 하나,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 뜻대로 안 될까봐 두려워서 날마다 사업하면서 긴장 불안에 떨어. 두려움 때문에. 요런 아기들은 요거로. 그래서 요거, 이 돌 같은 경우는 그런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에고를 녹여줘요. 그거를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그 에고의 마음이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건데 그 두려움도 상쇄시켜주고 그래서 안정을 주고 의지처가 돼주고 그런 돌이에요. 그래서 소유하고 있으면 이게 또 그리고 탁기 정화에도 좋아요. 왜냐면 세상의 모든 탁기는 두려움으로부터 비롯되거든. 앞날을 모르는 두려움에서. 근데 그 두려움을 인정해야 사실은 보이는 거니까 그 두려움을 인정하게 만드는 돌, 탁기를 정화하는 돌, 예지력의 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너무 오래 설명했다. 이거는 보라 플로라이트. 이거는 돌 자체가 이런 느낌이에요. 되게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마음이 느껴져. 되게 비극적인 운명을 가진 사람. 근데 그 비극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는 사람. 받아들여서 자기 운명으로 승화시키는 사람. 아 누구 저기가 생각이 나요. 프랑스 그 혁명 때 죽었던 그 왕비 있자 마리 앙뚜아나 그 여자의 돌 같아. 그럼 그 여자를 보는 듯한. 이거는 반드시 예술가가 소장해야 될 돌. 예술가인데 그냥 보통 예술이 아니라 좀 아주 깊은 무의식을 다루는 예술가. 되게 아름답네요. 엄청 아름다워. 비극적인 아름다움을 또 표현하기도 해요. 비극적인 아름다움. 프리다 칼로 생각. 그렇게 고통받은 여자. 그런데 아름다워, 고통이. 죽음도 약간 들어있는데 죽음도 아름답고 아름다움과 죽음, 비극이 하나로다가 섞여있는 그래서 아주 깊은 무의식 속에 일어나는 그런 예술가가 소유하면 좋은 돌이에요. 이 돌은 뭡니까? 화이트 아제출라이트. 화이트 아제출라이트. 이거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의미하네요. 영혼의 아름다움. 순수성을 잃지 않고 살려는 사람들 의미하도. 순수해야 되는. 남의 아픔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치유하는 돌이니까 저기 봉사활동이나 구호활동하는 아기들이 순수성을 안 잃어야 돼. 근데 보통 순수성을 잃어요. 그렇게 아픔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위험이 되지. 그런 아기들을 위한 돌이에요. 너무 아름답네. 그리고 이 하얀색에다가 요게 있으니까 이렇게 연체장이 있으니까 더 너무 아름답네요. 그렇죠? 엄청 아름답네. 순수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 같은 느낌. 순수한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그러니까 어떤 그렇다고 아가페 사랑도 아니야. 그냥 사랑 그 자체. 순수한 사랑. 이거는 네. 이거는 이름이 뭡니까? 이거는 블루 칼사이트요. 이 블루 칼사이트는요, 여러분 폐에 좋아요. 폐에 특히 병이 있는 아기들, 뭐 폐렴, 폐 부종, 되게 슬픈데 그 슬픔이 너무 슬퍼서 병이 돼버린 아기들. 그런 아기들한테 도움될 거예요. 그래서 폐 쪽이 안 좋고 폐가 많이 막혀있고 너무 서러워서 서러움을 못 느끼는 우러내지 못한 아기들.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이게 서러워. 되게 슬픈 돌. 슬퍼서 너무 슬퍼서 아픈 거야. 슬픔이 아픔까지 간 돌이라 못 우는 아기들을 이거 이렇게 잡고 몸체 들어와 잡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가능하면서 폐에서 우러낼 거예요. 특히 폐렴 환자한테 좋아요. 염증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어요. 이 아기가.
요돌은 이름이? 청사금사가. 청사금사. 오, 밤하늘 같죠? 밤하늘의 그 막 이렇게 뭔가 별이 빛나는 것 같지? 아, 진짜. 너무 아름답죠. 또는 사막에 모래알이 반짝거리는 것 같아. 밤에 별빛 받아서. 이 돌은 아무리 힘든 역경이 와도 절대 굴하지 않고 빛을 발하는. 그러니까 어디에 갔다라도 자신의 존재감을 뿜뿜 뿜어내는 사람을 위한 돌이에요. 그래야 되고 직업 자체가 그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환경에 가 있어도 자신만의 빛깔을 잃지 않고 빛이 나는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네. 그런 사람이네. 너무 아름답네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술가인데 뭐 정치, 예술, 문화 뭐 다 좋아요. 그리고 자기 삶에서도 자기의 주관이 확고한 사람이래요. 우리 경매할 때 여러분 그거잖아. 남이 보면 저거 뭐 5, 6만 원 주면 살 티를 갖다가 막 몇십만 원 사잖아. 그치? 내 우주의 가치는 내가 매긴다. 그게 주관이 확고한 아기들. 그래서 빛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아기들이 소유하면 좋아요. 빛나는 걸 원하는 아기들 소유해 보세요. 자, 이거는 라피스 라줄리. 라피스 라줄리. 요거는 지금 심장에서 에너지가 엄청 나가네요. 시원하게 나가요, 심장에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심장이를 뚫어준다는 얘기는 몸에 화가 많은 아기들이고 신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몸에 우라증이 있는 지금 요번에 사랑스러운 아기들 우라증이 있어 이런 아기들이 이걸 보면 사실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 육체는 마음의 눈으로 보니까 이렇게 시원해지는데 심장이 제일 화가 많은 곳이잖아요. 여러분 심장에는 암이 안 생겨. 너무 뜨거워서. 심장 암 얘기 들어봤어요? 너무 뜨거우면 암세포가 살지를 못해. 뭐 42도인가 3도에서 죽는 데잖아. 그러니까 이거가 심장에 우울증 있는 아기들한테 녹이고 좋은 거예요. 시원하죠. 시원해.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우울증과 함께 그 고통, 괴로움. 그걸 상징하니까 그 괴로움의 수치도 녹여주고. 심장이 괴로운 아기들. 요거는 뭐죠? 이거는 연수정이에요. 연수정이니까. 자, 반응을 볼게요. 이렇게 만지면 제가 마음으로도 느낌이 오고요. 또 몸도 반응해요. 이건 어디가 반응하냐면 이것도 말하기가 좀 그래도 말을 해야 되지. 똥꼬가 반응해요. 치질에 좋고. 치질에 좋고 수치인데 탁기를 내보내요. 그 수치 탁기를 많이 내보내. 두려움 수치를 같이 엉켜있는 그 두려움 수치가 많이 나가요. 그래서 치질, 장 쪽에 좋은 것 같아요. 장쪽. 그 다음에 여자분들 지렴이나 이런 거 있을 때도 좀 효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래쪽에, 1차크라 아래쪽에 있는 탁기를 많이 빼내요. 그래서 남을 도와주는 직업에는 남의 죄책감을 조금 상쇄시켜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상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게 괜찮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조금 영적이라면 이거는 좀 현실적인 어떤 그런 고민이나 이런 그런 수치를 없애줍니다.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요거는 마오가니 흑요선입니다. 마오가니 흑요선. 마오가니 흑요선. 자. 자, 이거는 대지의 힘이 느껴져요. 대지의 힘. 어마어마한 대지의 힘이 느껴져요. 그리고 부를 상징하기도 해요. 엄청난 권력과 부. 그러니까 현실에서 엄청 권력을 쓰고 부를 창출하고 그런 현실적인 힘. 그러니까 영적인 힘보다는 더 현실적인 힘으로 많이. 그러니까 막강한 파워. 파워를 소유하고 싶은 아기가 자기도 모르게 이게 좋을 거야. 자, 몸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적이니까 어때요? 장이나 자궁, 골반 이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네. 그리고 다리도 반응하고 다리 쪽에서. 심장도 반응하네요. 근데 어쨌든 권력자의 돌.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권력자의 돌. 권력을 소유하고 싶은 아기 이걸 소유해보세요. 자, 이거는 이름이 뭡니까? 쉐브론 자수정. 쉐브론 자수정. 이건 아직 안 생겼네? 여기 세븐 자수죠. 아, 이건 엄청난 아픔이에요.
근데 이 아픔이 개인적인 아픔이 아니야, 이거는. 영적인 아픔. 아, 그래서 헤라 엄마 돌하고 비슷하네요. 헤라 엄마, 감지하기가 준 돌이 이 세계에 막 엄청난 상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심한 상처가 있어요. 옹이가 있고. 이거는 그런 상처는 없지만 크랙이 막 가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상처받은 영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소한 수치나 뭐 현실적인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엄청난 상처를 받고 오랜 시간 이렇게 인고의 세월을 겪어온 영혼. 그런 영혼 치유를 위한 돌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맞고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수치당하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주는 그런 돌.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그 영적이 된다는 건 굉장히 에너지가 커지면 영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도 그냥 통장, 동장, 반장할 때는 그렇게 안 커. 영적이지 않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전 세계의 지도자가 되면 이미 영적이 돼야 돼. 영혼 단계에서, 영의 단계에서 지도를 할 수 있지. 그때는 뭐 개인적으로 뭐 그거 안 되잖아요. 에너지가 아주 큰 아기를 위한 돌이에요. 아주 큰 영혼이 아픔을 깨고 성숙하고 자아를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구도자, 예를 들면 구도자, 수행자, 그리고 인류 집단 무의식 정화,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전 세계적인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소유하면 좋은 돌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되게 아프네. 아픔을 잘 못 느낄 때. 그리고 이런 돌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작은 사람이 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쳐버려요, 그릇을. 그래서 되게 되게 아프고 큰일이 생겨요. 감당 못해, 큰일이. 그래서 함부로 아무나 소유하면 안 돼요. 아, 다 닭염이 심했어요. 아, 그러면 돼요.